갔다 오세요. 영하 10도에 태조 장 보러 왔어요. 많이 텅텅 비었어. 오늘 태조 간단 장보기는 잘 먹겠습니다. 아, 아이다. 학교 갈 준비하자. 집 앞 하고. 머리가 다 난리가 났는데? 모자하고 장갑 끼고 자. 먼저 사요. 먼저. 학교 갈 준비. 장갑도 딱 끼고. We used to have each other's playlist. No, no. 귀여워. Used to be each other's best friend. 일로 와봐, 메이드. Yeah. 둘이 똑같이 와봐봐. 가자. Bye. 장 보러 가보자. 진짜 바다 같지? 인디애나의 바다 같은 느낌. 살만할 것 같은데. 따뜻하고. 따뜻하면? 아니 풍경이 이쁜데. 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되지?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가?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일자로 딱. 사진에도 그렇게 담겨? 근데 잘 안 보이긴 한데. 영하 10도에 드디어 장 보러 왔어요. 태조의 수모도 나왔어요. 하나당 이불 4구. 머쉬룸 하나 살게요. 이불 4구. 물건이 텅텅 비었어요. 그린 어니언 하나에 이불 4구. 바나나 하나당 19세트. 바나나 3개만 살게요. 또 군고구마 해먹을 고구마도 하나 살게요. 4불 9구. 그래놀라 시식을 하고 있어요. 아까 먹어본 건데 맛있어서 하나 사려고. 얘는 코코넛이라서 그 맛이 나는 건가 보다. 이거 4불 2구. 아몬드도 떨어져서 요거 두개 살게요. 아몬드 2불 9구. 이 치킨 너겟이 4불 9구. 먹어봤던 너겟 중에서 제일 괜찮은데 오랜만에 살게요. 떡국떡도 다 떨어져서 하나만 살게요. 3불 9구. 오렌지 치킨이 4불 9구. 얘도 오랜만에 하나 살게요. 이것도 99센트. 또띠아칩이 2불 9구. 이것도 하나 살게요. 트조 오면 사가야 되는 갈릭. 이것도 하나 사고. 조금 매울 수도 있겠다. 간식을 사러 왔는데. 뭐야? 아, 이거 그거야. 비건. 그래서 고기가 아니래. 두부? 신기한 것도 나왔네. 애들 간식을 좀 살려고 했는데 간식을 살 게 여기 좀 마땅치가 않는 것 같아요. 애들은 진짜 돌아서는 요즘 배고프다곤 하는데 없어 살 게. 오늘 트조 간단 장보기는 요렇게. 집에 와인도 없다고? 거짓말. 요즘 술 안 먹잖아 나. 우리가 먹는 와인도 없나? 저번에 여기 있었는데. 오늘 총 46, 아우 추워. 46불 나왔는데. 아 추워. 장 보고 런치 먹으러 왔어요. 원래 10불 구구였는데 올랐나봐요. 지금 11.9. 이렇게. 남편은 지금 충전을 맡기러 가가지고 먼저 저 혼자 도착해서 지금 음식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스프부터 나왔고. 미국은 식당 오면 꼭 이 슬라이스 레몬을 달라고 해야 돼요. 거의 물을 수돗물 쓰는 데가 많아서 물 잘 안 먹긴 하지만 이렇게 레몬 넣으면 조금 낫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please. Thank you. 잘 먹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런치도 10불국이었는데 몰라서 지금 11.9. 이렇게 하나씩. 얘는 팟타이고 얘는 타이 바지. 응? 바지스가 비싸. 이 동네가 조금 비싸서 런치 가격이 더 오르기도 했지만 잘 먹겠습니다. 남의 신발이 좋죠. 요리 연구하러 버거랑 파, 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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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물은 조금 끓이고 간장하고 올리고당. 나는 할 거는 조금 정도. 이게 물엿이 달지 않아. 올리고당은 좀 달아. 고추도 들어가고. 뜨거운 물에 한 5분 불렸는데 아직도 좀 들끓었긴 한데 같이 볶아서 면에다가 간장을 조금 넣어야 돼. 다 만드는데 5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손질하고 그냥 볶아도 되고 고추가 손이 안 죽고 간이 너무 안 돼서 간장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가지 않죠? 잠깐만. 알았어. 먹으면 아 맛있는데. 잠깐만. 간이 하나도 안 돼서 난 엄마도 무한 넣고 있어. 결국 간장하고 설탕하고 조금 더 넣어서 이제 색깔이 얼추 잡채 색깔이 됐어. 엄마 아 밥 줄 거야 이제. 그냥 한 번 더 테스트를 라면 이거. 라면이 아니라 당면. 아 잡채밥처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당근이 없어서 색깔이 빨간색이었다. 간단한 잡채덮밥 완성. 잘 먹겠습니다. 잡채맛이 나? 숙주 들어가니까 아삭아삭하다. 저 원래 콩나물 넣으려고 했는데 저 콩나물 잡채 있잖아 뚜껑 덮어놨더니 면이 다 퍼졌네. 약간 조금 덜 불었었는데 그러니까 딱 잘 익었지. 간단하게 완성.